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잠들어 있는 돈의 액수는 총 1조 원으로 바로 휴면재산인데요. 이 중 내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금부터 한눈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면재산이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말하는데요. 휴면예금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예금 중 관련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의미하며,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중 해지 또는 만기 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데 수많은 은행들, 수많은 보험사 중 나의 휴면재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화면 속의 사이트들을 잘 기억해두세요. 보여드린 사이트별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일부 웹사이트 내에서는 조회한 금액을 비대면으로 즉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1조 속에 잠들어 있는 나의 돈을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